Just stay for the show. No candlelight to take you home. You tried bringing out the sunny times. You're not really good at telling lies. So sick of keeping it all in. I just want you to stay. Just want you to say, I'm done. Just leave me alone.
안녕. 또뭐 들을까요? 뭐 듣지? 아, 그거 듣고 싶다. 완전히
지금 나가니까 잠깐 기다려. 시간 없어 더 조급하지나 말자. 분명히 잘 될 거야. 안녕. 화이트데이라서 켜봤어요. 어제 또 좋은 음악들을 막 듣고 찾으면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도 많고 팀원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그림 봤어요? 드디어 올려드렸네, 제가. 사실은 첫 번째 그림만 올릴라 했는데 뭔가 또 화이트데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서 네 개를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 요즘 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어디 좀 많이 들었어요. 조며 들었다고. 조며 들으셨나요? 조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떡하지? 조명이면 위험한데. 바보. 아니, 댓글에 바보라 써 있어가지고 이거 봤는데. 아, 환웅이가 제가 요즘
재밌는 컨텐츠를 즐겨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재밌어요.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노래 들을까? 천장 보니까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울 건데. 궁금한 질문 있는 투모니들 저는 저녁 먹었어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었죠. 제 눈 맑죠? 충분히 담겨있으니까 써니 잘했죠. 써니
참 피곤해요. 지금 이 V앱이 비타민 같아가지고 전혀 안 피곤해. 피어싱 뭐예요? 칠하죠. 땡기신다고요?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이죠. 플러스 수면 치료받는 느낌. 그냥 유화 그릴 때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지 않아요. 뭐랄까 그냥 진짜 물감 그냥 아무 색깔이나 시작해가지고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칠해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그 형체가 보이면 중간중간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봐요. 이게 또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나 약간 형체가 보이면 그 형체를 살리죠. 원래 첫 번째 제가 유화 올렸었던 그 사진 기억나요? 파도 같은 거랑 또 제가 올린 나무에 달이랑 구름 있는 그 파도가 원래 그 나무랑 구름 달 있는 거 하늘이에요. 처음에 파도 그리려고 했다가 뭔가 파도처럼 느낌이 나와가지고 파도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파도니까 그 위에 하늘을 칠해야 되잖아요. 하늘을 칠하다 보니까 어? 뒤집으면 약간 이 파도가 그냥 하늘처럼 보이는데? 밤하늘처럼 보이네? 그래서 뒤집었더니 밤하늘 같다. 그리고 이제 밑에 초록색으로 잔디밭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달을 그리고 나무 큰 걸 하나 심어서 원근감을 좀 줘보자 해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저는 진짜 유치원 때 처음 그려봤어요.
유치원 때 이후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왜 그랬냐면 유치원에서 이제 물감으로 미술 시간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학교 다니면서 몇 번 해본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올린 그림들이 처음으로 이제 유화를 처음 만져보고 캔버스를 처음 만져보고 붓을 처음 만져보고 그 아크릴 아니지 그 오일 물감을 처음 짜봤죠. 그리고서 그냥 느낀 가운데 그린 건데 재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가고 싶은데 사실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취미가 생겼으니 공부를 해봐야죠. 진짜 영감 안 받고 뭔가 영감을 받겠지만 딱 뭘 그려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모작도 많이 해봐야겠다 생각해봤고 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조만간 고질라 대 콩 영화 개봉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고질라. 아, TMI 하나 해줄까요? 진짜 생각이 끊임없이 나거든요. 어제 자면서 뭔 생각 들어온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자면서 용훈이 형이 기타 치면서 무대에서 두 눈 빠지도록이라는 노래를 이제 기타 치면서 불러가지고 그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다 자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눈 빠지도록 이렇게 그냥 막 올렸는데 용훈이 형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대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음했어요. 가사 쓰고. 그리고 어제는 뭐가 떠올랐냐면 약간 어떤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진짜 뜬금없죠.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더 보이 맨슨이라는 영어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더 보이 맨슨. 대박이죠. 그래서 뭔가 이 이름 왜 떠올랐지 하면서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메모장에 적어놨죠. 이더 보이 맨슨. 느낌 있는 이름이야. 그래서 유튜브에도 검색해보고 막 다 찾아봤는데 비슷한 이름의 인물들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없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이름은 이더 보이맨스 이도 말고 이더. 근데 어떤 스펠링을 쓰는지 모르겠고 그냥 딱 떠올랐어. 그래서 언젠가 이 영감으로 곡 하나 써볼까 생각 중. 이도보이라니.
just have to be, he's an MC. See. 진짜 저는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싶다고 이제 제 아이비테이크에서 얘기했잖아요. 막 떠올라요. 지금 노래는 이제 사브리나 클라우디오라는 이제 아티스트의 트루스티스라는 노래인데 뮤직비디오 보면은 되게 원테이크의 셀피 형식의 뮤직비디오. 뭔가 이런 거의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보고 싶고 뭔가 좀 다양하게 레디오헤드의 카르마폴리스라는 뮤직비디오 있는데 그것도 되게 느낌 있어요. 뭔가 그런 식의 약간 좀 다양한 뮤직비디오도 찍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좀 메시지를 담은 뮤직비디오. 뭔가 어떤 보고 나면은 약간 좀 뭔가 여운이 남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야, Karma Police is art. 애니메이션으로만 해도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고 다양하게 해보고 싶네요. 약간 요새는 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루를 살아볼까요? 뭔가 깜빡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근데 진짜 막 그렇게 안 살았어요. 뭔가 재밌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사니까. 안아주세요. 청량하다. 노래 너무 좋죠.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요. 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항상 그랬지만 저스틴 비버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다 메시지가 너무 전달되고 여운이 남아서 약간 홀리 뮤직비디오 보고 되게 울컥했어요. 홀리랑 홀드온 뮤직비디오 보고 와 뭐지 하면서 약간 심장을 울렸어요. 그래서 더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은 그런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미국의 김영주 뭐야? 나중에 약간 네이버 프로필 달렸으면 좋겠다. 음악 프로듀서, 가수, 뮤직비디오 감독, 패션 디자이너.
저 심장에 뛰어 쿵쾅쿵쾅.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원어스를 하면서 뭔가 이제는 저는 곡만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곡 쓰는 프로듀싱 능력도 계속 키우겠지만 이제 앨범을 제작하는 프로듀싱 능력을 좀 공부 중이에요. 어떤 전체적인 앨범의 메시지나 전체적인 컨셉, 거기에 이제 앨범 아트나 앨범이 주고 싶은 메시지, 어떤 걸 담고 싶어 하는지, 수록곡들마저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진짜 프로듀싱 제작에 대해 약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냥 곡만 쓰는 프로듀서를 넘어서서 더 발전해 가고 싶어요. 왜냐면 뭔가 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애플 이제 아이튠 스토어는 앱 그걸로 음악을 틀면은 정보 들어가서 사진을 삽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입힐 수 있고 가사도 쓸 수 있고 그 제목이랑 앨범 노래 줄일게요. 그러니까 가수 제목부터 앨범 제목부터 다 이제 제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이런 생각 했었어요. 제 예명을 생각했었고, 예명이 진짜 많아요. 생각했었고 앨범 커버도 직접 디자인했었어요. 아직 그 음원 파일이 저희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믹스테이프처럼 만들고 싶었죠. 그때 랩도 안 했고 보컬밖에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의 예명을 찍고 앨범 이름도 생각해서 그 아이튠 스토어에서 제목 바꾸고 앨범 바꾸고 곡 수록곡도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해가지고 제 MP3 플레이어에 그 3세대 아이팟이랑 2세대가 있었거든요. 나노 거기에다 담으면 앨범 이미지가 보여요. 자켓이랑 가사랑 그렇게 놓고 약간 뿌듯하게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녹음하면서 했었던 그런 음원들, 그때부터 약간 이런 프로듀싱에 대한 욕심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도 TMI네.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했었어요. 중3 때 이제 그렇게 앨범 유니크 K였나? UNIQK 하 유니케이라고 했다. 유니케이 그리고 라드케이가 있었나? RADK 라드케이랑 유니케이. 사실 오늘 얘기 안 할라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김에 당당하게 이제 그런 옛날의 나의 흔적들이니까 다 그런 것들도 이제 말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3 때 라드케이 유니케이라는 이제 이름을 생각해서 이제 아이팟 나노 3세대에 담아서 음악을 듣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UNIQK. 이렇게. 제가 김영주라서 키미아스 K였나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제가 랩을 시작하고 그랬었으면 좀 더 가사 쓰는 능력이나 곡 쓰는 능력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근데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지금 다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이 하나가 달라도 지금 제가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흘러가는 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사운드클라우드도 RBW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전 JYP 있을 때 있었던 저희 트레이닝팀 친하신 직원분이랑 한번 조언을 구했었어요. 이거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걱정된다, 약간 이 곡을 올리면은 나중에 언젠간 나를 좋아하게 될 팬분들이 이 곡들을 이제 갖고 계실 거고, 이제 좀 나중에 다시 뭔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그땐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흑역사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올리는 걸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레이븐이라는 이름도 제가 이제 지은 이름이지만 약간 올리고 싶지만 완벽한 확신은 없었던. 근데 이제 그 직원분께서 그러시더라고. 오히려 지금의 너가 할 수 있는 곡이고, 이게 지금의 너만 만들 수 있는 곡이고, 오히려 좀 더 이게 나중에는 보물처럼 그때 이랬지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히어로라는 곡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들었던 곡들을 들어보면 가끔씩 제가 이제 랩들을 막 쓰잖아요. 원어스 앨범에도 그 사운드 클라우드도 있고, 그 곡들을 다 들어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때 약간 패기도 대단했고, 약간 뭔가 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뭔가 톤도 다를 뿐더러 지금이랑, 그러니까 이때 나의 그런 나만의 모습을 남겼구나. 지금으로 봤을 땐 되게 오히려 더 그때 패기가 부러울 때도 있고, 열정이랑 약간 그런 많은 생각이랑 많은 영감을 또 주더라고요. 그게 저, 그리고 또 요즘은 오히려 신비로운 것보다는 좀 더 오히려 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 더 뭐 많은 것 같아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더 멋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 있는 곡들을 언제 한번 회사에서 이제 막상 데뷔를 하기 전에 다 지울까 결심됐었어요. 한번 아 어떡하지, 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공개되기 전에 제가 이제 최초로 팬분들께, 근데 이제 그냥 떳떳해지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남겨놨고, 일종의 약간 저가 그때 느꼈었던, 그때 배웠었던 저만의 또 그런 색깔이니까 하나의,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음악들 기대해 주세요. 비공개 곡이요? 기욱이랑 만든 곡도 아직 비공개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저도 회사 프로듀서 형이랑 이제 또 만든, 이틀 만에 만든 또 좋은 곡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또 옛날에 만들었었던 히어로랑 같이 만들었었던 곡도 있고 그 곡들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서호랑 만들었던 곡도 있고 용훈이 형이랑 같이 만들었던 곡도 있고 용훈이 형이 가이드 해준 곡도 있고 지금은 또 새로운 컨텐츠들도 막 생각하고 있어요. 막 떠올라가지고 물론 원어스 거를 먼저 우선시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중간중간 머리 식힐 겸 이렇게 컨텐츠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뮤비도 찍으려고 이렇게 구상도 하고 있고 되게 좀 저희 27살을 더 알차게 에너지를 쏟아볼까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지금부터 해야지 뭔가 더 나중에 어떤 바쁜 일이 오고 그런 일이 와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약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제가 메시지부터 콘티부터 메시지, 콘티, 의상, 제작비, 예산까지 정해가지고 로케이션 찾고 음악 만들고 뭘 막 고르고 그 노래를 하나의 또 연기로 표현을 하고 직접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만 회장님이 된다고 한 거 같아가지고 이제 좀 실현하고 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회장님이 아니고 약간 저만의 뭔가 그런 꿈이 있으면 뭔가 그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원어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성장한 저의 색깔을 담아보고 싶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지금 해야지 내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후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약간 좀 생산성 있는 얘기도 투문이랑 하고 싶은데 사실상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런 툴이 V앱이잖아요. V라이브잖아요. 이런 라이브고 그래서 좀 이런 툴을 이용해서 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내 생각도 공유하고 그리고 뭔가 뭐랄까 거기서 또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저는 진짜 다행인 거는 뭔가 이런 컨텐츠가 또 컨텐츠 세상에서 컨텐츠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잘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 배우고 또 잘 해내야죠.
I show you. I'll show you. My soul to keep. I let you in with all that I can. You're not hard to reach, and you bless me with the best gift that I've ever known. You give me purpose. Yeah, you've given me purpose. Journey's come to an end. Sending out a farewell to my friends. Five in a piece. Ask you to forgive me for my sins. Oh, would you please? I'm more than grateful for the time we spent. My spirit's at ease. I put my heart into your hands. Learn the lessons you teach. No matter when, wherever I am, you're not hard to reach, and you've given me the best gift that I've ever known. You give me purpose every day. 우리 누워 있어? 투메이도 누워 있어요 지금? 와, 되게 기분 좋은 날이야. 저 얼굴 아무것도 안 발랐다요.
기본 스킨밖에. 그리고 저는 아이크림을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그게 약간 전 종종 이제 편지에서 아이크림 잘 바르고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진짜 아이크림 발라본 적이 없어요. 전 바르는 거 딱 세 개. 스킨, 그냥 로션, 그리고 요즘에 앰플. 아,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직 유튜브랑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빙고 알죠, 노래? B-I-N-G-O B-I-N-G-O E-I-E-I-O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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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무야호. 근데 내가 만들어놓으면 뭐해? 올릴 곳이 없는데 어느 공식 채널에 올려? 절대 안 되지. 누군가 만들어주시겠죠. 저의 이 메시지가 닿는다면. 무야무야호. 공식 채널에 올리면 회사에서 컨펌 해주겠어, 바보야. 무야무야호. 그쵸? 있을 법한데 없어. 아직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동생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동생들이 그 형이 V앱에서 트러블이라고 만들어서 보컬 연습이랑 연습 맨날 하죠. 좀더 이제 요새는 약간 저만의 더 노래할 때
랩할 때는 물론 많이 이게 트레이닝 돼 있는데 좀 더 저만의 스타일리시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보컬을 할 때.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계속 떠오른다. 약간 조명드리기 위해 뭔가 해볼까요? 어떤 걸 원하세요? 말해봐요. 노래 하나 쓴 거 중에 떠오른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떠오른다 저 달이 우리 가득 비추는 달 태양이 떨어진다가 있으니까 아니 요새 이제 팬사인회 때 오시는 팬분들이 너한테 조매들어서 지금 체해가 바뀌었다고. 그걸 바로 옆에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체해였었던 멤버들 옆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래서 아 조매들었구나 확실히. 하, 단단히 조매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비투 형님 노래 들을까요? 민혁이 형 운동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팔 근육이 대박이에요. 근육 뭔가 요즘 그런 생각도 든다요? 뭔가 주제들을 떠올릴 때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제목들이 엄청 많이 떠오른다 했잖아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전 제목들부터 막 쓰니까 그때 얘기했었던 두 눈 빠지도록이 있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다행이요 뭔가 좀 좀비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이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약간 너는 좀비 같아 이런 느낌의 제목도 있고 늑대인 걸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늑대는 원래 약간 그런 한 암컷만 바라본대요 평생 원래 늑대가 그래서 이 늑대 미담을 약간 그런 식의 컨셉을 잡아서 써도 재밌을 것 같고 물과 기름이라는 걸로 약간 좀 더 물과 기름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로 곡을 써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너무 많아요 장미는 5월이 피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컨셉을 정한 것도 있고 엄청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대도 좋아요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어요 샘 스미스의 Love Goes 들어보면은 끊겨요 이게 일부러 준 느낌 대박이죠. 비트감을 좀 살리라고. I hope you understand that I have to send you away. You may not understand, but I know that you will one day. You're broken. I know this. And if you knew it, you would love me a whole different way. That's how love goes, goes. That's how love goes, goes, goes. That's how love goes. I tried to change you, tried to make you into someone else. I guess the only one I'm fooling is my stupid self. 이제 10시 10분인데. 슬슬 V앱을 종료해야죠 화이트데이가 이렇게 또 두 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Forgive myself. 너무 좋아요. 이거 마무리 듣고 마칠게요. 그동안 조명해드린 시간. Do you think of me when you're in
뭔가 지금 노래면 제가 부른 제 노래다. 뮤비를 기획하고 싶다. 그럼 지금 같은 화면에 느낌 있게 자막만 입혀도 뮤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올려도 뮤직비디오 하나 느낌 있는 걸로 재밌을 것 같죠.
제 목소리 들려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한 주 시작이니까 힘내서 조명드니 마음으로 한 주를 더 이겨내봅시다. 한 주 동안 저도 열심히 즐기며 살아볼게요. 좋은 곡도 만들고 또 투모이들한테 줄 멋있는 저 셀카 오 김영주 멋쟁이 아이디가 김영주 멋쟁이시네요. 유니크한 이름이시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화이트데이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냥 다음 주에 봐요. 화이팅. 사랑해요. 노래 끝날 때까지만 봐요. 끝났네. 안녕.